저희들 오늘 KBS 시청료 거부운동 본부와 자유한국당에서는 KBS 시청료 거부를 위해서 편파 왜곡 방송을 일삼고 있는 KBS를 향해서 규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본관 앞에 왔습니다. 힘드시고 그리고 마음 아프셨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박성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인사를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KBS 수신료 거부 운동본부 김종문 본부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지난 11월 22일부터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인 KBS는 편파 왜곡 방송을 일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고 평양의 지국이 되어서 종북 좌파 언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종북 좌파는 국민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확실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조국이와 같은 인간을 보았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공산당 세력들은 조국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KBS 본관 앞에서 뒷면에 보고 있는 바로 좌파 세력들의 올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총 언론노조 본부노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KBS 본부노조가 시나리오를 짜면 MBC, SBS, 기타 공중파 방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송을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탄핵도 바로 이와 같은 국민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결과로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보셨죠? 유시민이라는 작자 말 한마디에 노래하고 있는 KBS,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시청료 거부운동을 하고 있고 KBS를 시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KBS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 연 7천억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는 EBS로 보내고 또 6%는 한전에 보내서 수신료 거출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KBS의 본질입니다. KBS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누구냐? 바로 저 뒤에 보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장악된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국민들은 시청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도 각성을 내지 않고 있는 KBS 양성동이를 향해서 한 가지 외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저급한 코미디언을 출연시킨 양성동이 김재동이를 출연시켜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망가뜨린 바 있고 김도리와 같은 작태를 출연시켜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친중정책을 찬양하는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한국당과 KBS 시청료 거부운동 본부에서는 이러한 KBS를 규탄하기 위해서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 저희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KBS 시청료 본부에서는 2차에 걸쳐서 5만에 가까운 서명자들을 양성동에게 제출했지만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자들이 5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KBS 앞에서 한달 동안 이곳에서 KBS를 규탄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협조해 주셔서 망가져가고 있는 KBS
전북 좌파 세력되어 있는 공영방송 평양지구지대에 있는 KBS를 규탄하고 폭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저희들의 모든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리라 믿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양성동이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로 정세력들은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갈 때 한국 땅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셔서 다수당 땅의 힘으로 KBS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정체성을 혼란에서 건져내고 조국과 같은 인간들을 몰아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 나라에서 영원히 뿌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힘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